저의 1인 방송 첫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혼잣말을 참 잘하는 사람인데도 긴장이 되고 또 저희 그 멤버들과 함께 또 대결을 하고 있어서 1등은 나의 것이야! 1등은 나의 것이야! 저거 너무 오버 아닙니까? 오버인데요. 저런 설정 사람들 좋아해요. 네. 설정 많은 거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좀 자세하게 보시면요. 별건 아니지만 제가 애장하는 저의 옷들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이 옷은 바로 여러분의 것이에요. 이벤트! 우와! Make some noise! Make some noise! 제가 그러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준비한 이 애장템들 어떻게 겟할 수 있는지 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예예 알려주세요. 응모할 준비해야 되겠네. 제가 소개하는 옷 중 원하는 옷을 핸드폰으로 찍으셔가지고요 해시태그 주말 사용 설명서 본방사수 네, 해시태그를 달아서 SNS에 올려주시면 제가 올려주신 분들 중에서 그냥 막 드리지 않아요. 정말 간절하게 사연도 있고 그런 분들에게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인증샷을 해야 되는구나. 아, SNS가 없어요. 언니 없어요? 미란이요. 아, 나 해시태그 할 줄 모르는데 아씨. 아, 미란이는 SNS가 없어요. 라미란 씨 안타깝게도 그러면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예, 계란 아쉬시네요. 자, 한번 제가 훑어볼게요. 정말 먼저 이 야상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게 이 야상은 저의 20대 꿈이 많던 연애로 가득했던 네, 저는 연애 중독자였거든요. 심지어 이 옷은 남자 사이즈입니다. 근데 가끔은 여성이 남성의 옷을 입었을 때 더 섹시해져요. 왜 이렇게 속삭이냐고요? 제 맘이에요. 한번 그 우리 반응을 볼까요? 목소리 너무 예뻐요. 제발 옷 보여주세요.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옷 다 통틀어서 가장 가격이 비싼 브랜드입니다. 가격을 제가 뭐 대략적으로 좀 그 말씀을 드리자면 한 네, 100만 원. 네, 100만 원. 100만 원이래요. 고가의 야상이에요. 하지만 구멍이 좀 많이 있고 좀 지저분한 게 단점입니다. 여러분이 드라이 클리닝 하십시오. 참 뻔뻔하지요? 옷에 구멍이 가장 많은 게 단점인 거는 정말 큰 단점 아니에요? 어머, 죄송해요. 지금 다시 또 알게 된 사실인데 여기 단추가 없어요. 그거 하자가 있나요? 그거 옷 맞죠? 저기요. 빈티지니까 네. 여기 옷핀이 있네. 이거 여러분 진짜 죄송해요. 이거는 여러분의 그 리폼 실력으로 좀 커버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또 하나의 야상이 있어요. 이것도 뭐 약간 좀 프리한 스타일 원 사이즈예요. 예. 이거 예쁘다. 이게 예쁘네. 저 예쁘네요. 이거는 되게 좀 봄을 위한 네, 그런 가벼운 소재예요. 드라이클리닝 된 건가요? 따로 하셔야 돼요. 따로 하셔야 돼요. 네. 따로 하셔야 돼요. 이거는 디자이너 브랜드예요. 아무래도 좀 패셔니스타분들 또 패션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조금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패턴이에요. 왜냐하면 왜요? 살짝 엉거주춤한 이 어깨에 안 보이시죠? 약간 이 패턴 자체가 좀 이렇게 걸치는 듯한. 근데 아무래도 뒤에 이런 프린트가 있어서 살짝 더 수행이 있어. 예, 스왁. 돈이야? 이런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명언들이 나왔어요. 이 얘기는 뭐냐? 네. 여러분이 드라이 클리닝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예, 드라이 클리닝을 죄송한데 제가 못했습니다.
야, 우리 너무 푹 빠져서 보는 거 아니야 지금? 지금 그러게요. 방청객 분들 방청객 씨가 시간 가면서 모르는 거 보고 있어요. 일단 호객행이 아주 좋고요. 네. 이벤트 참여율도 좋은데요. 네. 드라이클리닝 안 된 점도 좋아요. 왜냐하면 진짜 언니가 입었던 거 같거든요. 아, 그러네, 그러네. 네. 그리고 하나 더 아이템을 볼까요? 네, 이 아이템 너무 귀엽죠. 이 아이템 내가 지금 좀 제가 앉아서 좀 써볼게요. 그냥 이것도 그냥 파리에서 산 거예요. 파리에서 샀대. 어머, 파리 거면 또 더 파리에서 산 거고. 근데 왜 한글이 써 있지? 메이드 인 코리아. 파리에서 거짓말. 메이드 인 코리아를. 죄송해요. 파리가 아닌가 봐요. 한국에서 샀습니다. 그 핫 오렌지 방울이 달려 있고요. 그리고 앙고라, 여러분. 이 앙고라가 가끔 좀 따가울 때가 있어요. 정전기 주의가 있습니다. 그래도 예뻐요. 짜자잔! 니트인가? 오! 어때요? 너무 예쁘죠? 많이 어때? 봐봐. 오, 예쁘다. 나 이거 갖고 올까 말까 고민 많이 했다. 어떤 옷에도 좀 다 잘 어울리는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좀 따가워요. 좀 따가워서 안에 꼭 내복을 착용하셔야 된다라는 좀 불편한 진실이 있지만 너무 예쁘다는 거. 그래서 내복을 입고 입으시면 올 겨울은 정말 끄떡 없습니다. 네. 짜자잔! 어떤가요? 이거 역시 제가 샀는데 한 번도 못 입었어요. 왜냐? 좀 따가워요. 아, 내복이 없으면 따갑거나 더 못 날거나. 좀 이 타이밍에 여러분의 제가 그 소원? 예, 소원을 말해봐. 여러분의 좀 요구사항을 제가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뭘 원하시나요? 지금 바로 네, 문자 주세요. 4천만 땡겨주세요. 이상성, 야상 썰 풀어주세요. 아, 발을 입에 물고 물고 나무 서주세요. 또 다른 건 없나요, 혹시? 아니, 너무 과한 부탁을 막 하시니까. 아, 춤춰주세요 하셨어요. 아, 춤추는 윤주 보고 싶어요 하셨는데 오케이, I got it. 제가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댄스 타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좋아요. 좋다, 좋다. 다 들어줘, 다 들어줘. 그냥 바로바로 되네, 해달라고 진짜. 하면. 진짜, 언니는 최적화도 있죠, 언니. 너무 같지? 과해, 과해. 어머. 아, 이렇게 깨네요. 근데 이상하게 음악이랑 너무 잘 맞아. 나 채팅창 좀 봤으면 좋겠어. 매력 있네. 언니 결혼해서 다행이다. 리듬이 조금 뭔가 좀 너무 흐느적대는 게 있지만 그래도 저는 굴하지 않고 추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거예요. 제발 제발 다른 춤으로 해주세요. 아, 진짜 여러분 되게 까다롭구나. 너무 좀 제가 흐느적댔나요? 아, 스웩 있게 해주세요. 구독자 많이 나왔어요? 춤이 아쉽네요. 아, 지금까지 좋았는데 점수 많이 빠지네요. 하지만 그래도 제가 굴하지 않고 여러분이 마음에 들 때까지 제가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다 똑같이 춤이? 되게 어렵다. 근데 드디어 느꼈어요. 비슷한데 저 옷걸이를 들었냐 안 들었냐 차이고요.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큐 끝났다. 근데 반응이 핫하네요. 반응이 좋아. 이게 원성이 높든. 게스트! 진짜 게스트 원하세요? 진짜? 정말? 자, 그러면 게스트 들어오시죠. 일단은 들어와서 오늘 잘 다녀오셨는데 잠깐의 도움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와의 만남인가요, 지금?
이렇게 들어오라 그러더라고요. 키 차이 안 나 보이려고. 어, 네. 이렇게 해서 빨리 앉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어서 오세요. 어, 안녕하세요. 네. 아,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렸습니다. 저도 패션에 좀 관심이 있으니까 저는 아이템 말고 제가 갖고 있는 스카프를 이용해서 오. 이제 이런 옷들을 네. 연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아, 스카프 연출법 알려드릴게요. 어, 느낌 있다, 둘이 또. 근데 지민 씨가 참 신기한 게 미란이랑 미란이랑 어울리고 세윤이랑 세윤이랑 어울리고 다 잘 어울리네요. 맞아. 팔색조 같은 존재네. 여러분, 이 큰 스카프, 직사각형 스카프로 일단은 오! 자, 이게 끝에 이 모서리를, 모서리에다가 팔찌 같은 걸 이용해서 오~ 자, 이렇게 쫙 넣습니다. 그리고 오! 섹시하다. 오, 이게 엄청 섹시하게 연출할 수 있는 어때요? 가슴 부분을 이렇게 해서 어머! 어머, 예쁘다! 어머! 원피스 같네요. 어머, 예쁘다! 어때요? 지금 제가 일단 좀 포즈를 좀 치워보면 섹시해요, 섹시해. 근데 이게 앞이 다 가려지는 건데 왜 굳이 걷으시는지. 어, 저는 걷어야 예, 더 매력이 돋기 때문에 좀 걷겠습니다. 아, 뭐 지금은 괜찮으니까 예, 멋있게. 어, 역시 모델은 다르다. 와, 이거를 좀 이렇게 또 도니까 약간 이게 나풀나풀 거리는 게 어떠세요? 괜찮나요? 어떤지 한번 제가 댓글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 네, 좀 예. 어, 완전 멋짐. 춤은 너너너너 골지어스 비키니 입으면 딱. 오, 좋아요. 여러분의 좋아요. 반응이 아주 예, 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있나요? 어, 이거 괜찮아요. 이거는 자, 이렇게 해서 뒤로 한번 옮겨볼게요. 앞에는 아니에요. 이게 많이 까졌네. 아, 어, 많이 까졌어. 내 몸에 할 때는 괜찮았는데 네, 남의 몸이랑 네. 제가 지금 네. 오, 괜찮다. 내가 이거 그거 자켓 같아. 스카프 자켓. 이렇게 해서 또 묶어주시면 어머어머 괜찮은 것 같아요. 센스가 있다. 어머 괜찮은 것 같아요. 어머 괜찮은 것 같아. 그죠? 근데 이런 방법도 있고 이걸 뒤로 이렇게 올려요. 이렇게 해서 아니, 미니 혹시... 스커트처럼 어 괜찮다. 이런 것도 이렇게 해변에서 괜찮죠? 수영복 입고 약간 이렇게 가볍게 입고 그러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맞아, 이거를 이렇게 풀고 벗고 바로 다이빙! 와, 예술이네요. So sexy. 그러니까 비치 룩으로 그거 스카프 한 장만 들고 가면 되니까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어. 그리고 깔고 또 누워있다가 또 털어서 자, 그럼 제작진에게 점수를 다 주고 가셔야 됩니다. 네. 리라리라리라라리라라라 어떡해. 자, 아, 어머. 드디어 나왔습니다. 엄숙하다, 엄숙해. 아. 1등을 발표하겠습니다. 아, 1등 건잖아요? 1등 건잖아요. 3등이 쌓인다. 아, 색다르네요, 진행이. 리치 너무 좋아, 좋아. 아니, 뭐라 그래. 그럼 좋아. 1등은 네. 누가 차지했을지 우리 이사배 선생님께서 아. 발표해 주십시오. 굉장히 떨리는데요. 생각지도 못했어. 생각지도 못했어. 생각지도 못했던 분이 네. 당첨이 됐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지도 못했어. 과연 셋 중에 뽑는 1등은 누굽지? 생각지도 못하려면 언니 아니면 나야 되는 거 아니야? 오늘 주말 사용 설명서 크리에이터 도전 기. 1위는 기. 1위는? 1위는? 오늘 주말 사용 설명서 크리에이터 도전 기. 1위는 기! 1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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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위는?
웃었어. 우리들의 싸움이라고요. 자, 2등, 3등. 예. 자존심 싸움이에요, 이건. 여기서 3등은 정말 재미없었던 일인 거죠. 언니 둘 다 가놓고. 둘의 점수는 0.9점 차이입니다. 0.9점 차이입니다. 0.9점 차이입니다. 점수가 있어요? 네. 0.9! 아까 미란 언니가 수력발전 돌리는 것 때문에 깎일 것 같아요. 나미나 씨는요? 너무 저를 개고생을 시키셨어요. 네. 많이 깎였군요. 0.9점 깎였어요. 아, 많이 깎였어요. 아니, 0.9점 지금. 0.9점 감정 냈잖아요. 0.9점 차이입니다. 죄송해요. 0.9점. 아, 싫다, 싫다. 자, 과연. 제발. 3등은 누굴까요? 3등은 누굴까요? 미란 예수상한 박수! 미란 예수상한 박수! 아, 김지기 씨가 0.9점 깎으면서 0.9점 차이로 진 거야. 아, 아니, 아, 어떻게 동점이야? 잠시만요. 여기를 쥐어 잡으셨는데. 격려, 격려해. 방금. 흔히 풀릴 뻔했어요. 아이씨. 쥐어 잡으세요. 아.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을 3등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제일 작은 게 원래 제일 좋은 거 아닌가요? 맞아요. 언제 봐주시나요? 언제 봐주세요? 3등에겐 이렇게 시간 많이 드릴 수 있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가 들썩들썩해. 뭐죠? 살아있는 것 같아. 어마어마 선물 드렸습니다. 선물은? 어? 뭐지? 황금돼지! 저거요. 정말 소름 끼치게 떠오른 게 있어요. 저희 타로카드에서 제가 뽑아둔 거예요, 돼지. 네, 아, 예언이었나 봐요. 네, 뭐 가마, 쌀가마니 이런 거 엄청 많이 나. 네, 근데 이게 돈 많이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아, 축하합니다. 자, 이분 이쁘네요. 선물 증정을 하겠습니다. 요겁니다. 와! 아니, 돼지고기 모듬이네요. 돼지고기. 와우. 목살 뱃살. 진짜 너무 맛있겠다. 고기 진짜 대박이다. 자, 박수 한번 주세요. 자, 그렇다면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자, 일단 문제 선물 증정이 있겠습니다. 아, 예. 소가 가벼워요. 왜 가벼워요? 1등 맞나요? 네, 일단 소감 좀 부탁드릴게요. 네, 2019년에는 저도 한번 그 이사배 씨를 뒤따르는 한번 네, 아, 1인 네. 방송인으로 전 세계를 누벼보겠습니다! 제가 누빌 것 같아요. 아, 예. 뭐야? 여기 박스 또 하나. 아, 러시아 인형. 러시아 돌기란다. 러시아 인형. 김숙 씨, 이거 뭐지요? 또 했어. 아, 저기요, 김숙 씨. 네. 네. 주세요, 주세요. 아니, 뭐야? 믿어요, 거지. 믿어요. 정말. 아니, 믿음을. 짜가, 좋은 건 짜가. 아니. 반이요? 아니, 케이스는 보석, 보석상자야. 보석상자야. 근데 이 안에 또 상자가 있을 수 있어. 그치? 어? 작은 상자. 작은 상자. 들리세요? 다이아 이런 거 들리세요? 이사 돌관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진짜 혹시 한 분 돌렸잖아요. 돼지 있나 보다 언니 돼지. 왜 이래? 야 골드야. 맞다. 황금 돼지. 언니 오 골드야. 골드야. 맞다 언니. 깨보지 마요. 대박이다. 금. 아 다리가 있어요. 디테일해 지금. 웬일이야. 승근입니다. 와.